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보시겠습니다. 108편. 108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니 곧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솔토리야 하프야 깨어나라. 내가 친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저 다윗의 노래죠. 여러분들, 시편은 역사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요소가 많아요. 거기다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 곧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이스라엘 건 우리한테 상관없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성경은 모든 게 다 인류에게 준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 했어요. 교훈? 여러분이 구약을 보므로써 우리가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론 그러면 구약에서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교회 시대에 있는 은혜 복음에서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져와야 돼. 그러나 이런 구절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영적인 생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 뭘로? 곧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내 영광으로 하리 무슨 말이 이 말?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탈출들이 있을 수 있고 은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마귀에게 쓰지 말고 주님한테 여러분이 쓰시라. 대부분이 왜 주님한테 드리지 못하냐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오지 않냐? 사람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알면서도 메시아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내 명예를 위해서. 대부분 그러죠. 우리가 많은 목사들 여기서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거를 성경대로 믿는 이 교리랑 킹제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딴짓들 하는 거예요. 지네가 배운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그거하고 섞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지 생각이지. 그렇다고 잘 되나? 서연도로 믿는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쫓아오다가 그 다음에는 에라, 그게 안 되겠구나. 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 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는 걸 그대로 또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사람들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그 영광을 뭐 누구를 위해서 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있는 큰 교회들 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데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왜 크지 못하고 힘드냐? 사역자들이 선교사 나가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 아프고 애들 아프고 죽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니인처럼 못해주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밀리언 빌리언 다 줄 수 있어.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왜 도와줘?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고 교회 건물이 뭐 몇 억씩 되고 이런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그건 지가 한 거지, 지가. 사람들 꼬셔가 사기쳐가지고 사기꾼이 그래서 부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다.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는 거야, 그런 교회랑.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침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fair game. 여러분이 하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가 다 그냥 뭐 너 밀려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사탄이 가만히 있나? 사탄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질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해당하는 데 다 해주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그런 그 기복신앙과 세상적인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이상한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사도 바울서부터 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모감에서 사역을 하는 뭐 하나님이 사도 바울 몸매여서 굶게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교회 돈 많이 줘가지고 그냥 전 세계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냐? 여러분이 돈 많이 가져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킹제임 성경을 거절하겠다 그러면 그래 너는 거절하는 교회 나가라. 인간이 복음을 거절하고 기복신앙에 쫓아가겠다 그래 그럼 너는 그 신을 쫓아가라.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떻게 정해졌냐 그게 중요해. 거기에 따라 여러분 마음가짐을 잘못 쓰면 하나님은 글로 가게 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고 지도하신다. 이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길로 이런 길로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왜 인도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안 인도해. 오히려 하나님이 거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 멸망시킬 수 있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망가뜨린 길. 징계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 그게 제일 중요해. 내 영광으로 내가 소유한 거, 나 탤런트, 내 은상, 모든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에 대한 거지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영광. 다른 사람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진리 전파하겠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기존 교회 지금 목사들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복받고 아니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는 목사를
어? 그 하나님이 설교 잘하게 만들겠어요? 성경 자유롭게 만들겠냐고. 하나님 못하시진 않죠.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다 안 하셔. 안 한다고 왜 해줘? 그러니까 fair game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바에 빌리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냥 게으르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그럴 줄 알면 그거 오산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현으로 믿는 교회 다니면 성현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교회도 일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면서 내가 바이브 빌리볼에서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냐 그러고 타령하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는 그 사람은 뭐 잘못 빼고 성형 침대 교회 정만 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루에 세 끼 먹는데 세 끼 그것도 한 끼도 부실하게 먹고 자기가 건강할 거를 익스펙트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요 모임도 있고 일요일 날도 세 번 성경 공부에 있고 설교 그렇게 네, 최소한 미니멈 네 번이 있는데 그 네 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영적 자이언트가 되려고 그래? 그건 도둑놈 심보라고. 사기꾼 심보. 네 번 나와도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복 받겠지. 천만의 말씀. 물론 매 맞는다고 구원 받았어. 진짜로. 에?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주님으로 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그냥 그걸로 끝나겠대.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상의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그쵸?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잘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우린 기도를 한다. 그쵸?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 더 많이 주님께 영광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 그리스도 심판됐다면 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활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테니까 주님 이렇게 필요한 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는 쓰지 말라고. 때는 안 준다고. 주여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안 줄 때까지 나 40 아니면 80을 하겠어. 그럼 죽지 말라고. 그래야 죽는다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고요. 최상의 것을 놓고 기대하고 우리 바이블리오 제가 항상 얘기해 바이블리오가 사는 방식은 뭔지 알아요? 최상의 것을 놓고 소망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프리페어하는 준비하는 최악의 경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이블리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최악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최상의 것이 와도 잘 핸들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복 주면 그냥 교만해져서 날리고 조금 그 안 주면 그냥 징징 짜고 이게 인간의 모습. 그냥 하나님 준 맛이 나겠어 그거? 그런 사람들한테 그릇이 안 되는데 바이블리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상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여러분 마음가짐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가 와도 주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질질 짜고 울지 않는다고. 아,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는구나, 기다리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징징 짜고 안 해준다고 울고 사는 거예요? 컴플레인하고? 그게 모습이라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마음가짐이 잘 안 돼요. 최악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사도바울의 사도바울. 자기는 비천하면서도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부유해졌을 때도 자기가 감당하고, 그게 그 말이에요. 부유하든 비천하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심단편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조금 부유해지면 그냥 난리 도만이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또 불평하고. 이런 모습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108편 2절, 솔터리아 하프야 깨어나라.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깨어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 찬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에 대한 거 얘기하지만 그렇게 주님에게 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어려울 상황에 그 감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난리가 나고 저 미쳤나 또라이들.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래 제일 비참한 크리스찬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크리스찬 여러분들 그 홈레스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매겨주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못하나 열심히 일하냐? 구원받았는데 그냥 대충 마냥 즐겁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홈레스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홈레스 되는 사람이 많이 즐거운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부지런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이민생활의 특징. 시간을 쪼개야 된다고. 아니,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어? 그래가지고 공부 A받기 바라는 그런 애들은 그 좀 모자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자이언트가 된다. 남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곤란하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벽부터 주님을 섬겨야 돼. 게을러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몸에 지장이 있을 때까지 아예 잠을 안 자고 그럴 필요 없고 잠을 적당히 여러분이 몸에 맞게 어떤 사람은 7시간 자야 돼, 어떤 사람이 6시간 자야 돼, 어떤 사람이 4시간 자도 돼. 그건 자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면 아무 짝이 없을 수 없어. 3절, 오 주여. 그 특히 여자들, 여자들 진짜 시간 쪼개야 돼. 앉아가지고 화장하는데 1시간 걸리면 언제 주님을 섬겨? 샤워하는데 1시간. 화장하는데 1시간. 옷 입는데 1시간.
나 신기해.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우리 친구애가 한 시간을 샤워를 했는데 했었어요. 내가 보스턴에서 그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 앞에 그 중국 여자애들 그 샤워하는 더러운 그 얘기했지 아파트 거기. 내가 가끔 이제 거기 놀러 간다고. 거기 가서 밤새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샤워장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안 나와 얘는. 그래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지. 야, 한 시간 동안 샤워하고 무슨 공부를 하냐? 근데 걔는 의사가 되긴 됐어. 지금 중국에서 의사 노릇하고 있는데. 응? 걔는 좀 이상하네. 그 선 보는데도 100번씩 하고 좀 이상하네. 걔는 좀 다른 데 시간을 안 쓰지. 걔는 좀 색다른 애인데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야 돼. 쪼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살겠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지금 108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대로 금방 이제 될 거라고. 이게 지금 천년왕국, 재림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참하게 세상에서 오바마한테도 관심받고 있지만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2장.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는 미국조차도 괄세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탄야후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는데도 오바마가 아직도 전화도 안 걸어. 축하 전화. 그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알아요? 지금 미국은 한 대 맞을 때가 된 거야, 이제. 한 대 맞을 때가 된 거야. 이제 서서히 끝이 오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 성경대로 박해하기 시작. 거기에 지금 우리가 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지금 시편 108편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 2장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올 것이다. 지금 3절에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해. 백성 주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 말하게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해. 이방인들을 말하게 이방 민족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예언하고 똑같은 거야.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말해. 지금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될 것처럼 지금 보이죠. 완전히 그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이란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이스라엘부터 없애고 그 다음 미국 없애고 그게 이스라엘 이란의 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에스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그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난 게 지금 똑같은 식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역전이 되지.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저 나라 국가에 지금 완전 멸종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게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라 주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서 관심받고 있어. 지금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보따리 싸고 몇백 년, 몇천 년 자기 조상이 살던데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매주 터진다고. 프랑스에서 터지고 어디서 터지고 주위시들이 지금 살 데가 없는 계속 밖에 나오고 이 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들은 대한란에서 결국에는 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바마서부터 다. 한국도 지금 저 북한은 물론 시리아 이란 편이고 우리 민족들이 대한란 때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염소들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다. 우리 한국이 염소들이 다 될 거예요. 몇 명이 양이 되겠어 거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은 완전히 시리아 이란 편이에요. 러시아 지금 판이 다 짜지고 있는데 하나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양이 될 거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그렇게 드러난다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 있지. 이제 남한이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남한도 이제 골로 가면 염소 짜게 나는데 이제 그나마 지금 미국에 붙어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뭐 모를까? 이 판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그 판을 볼 줄 알아야 돼. 화토판만 보지 말고 그걸 보라. 지금 세상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요번 달이 마지막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딜하는 게 지금 요번 주 다음 주가 아주 크리티컬한 타이밍이란 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란이 그 핵을 만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강경파가 당연히 되고 그래가지고 둘이 붙고 그래가지고 중개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중개인이 되고 판은 그렇게 짜질 거라.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다. 요번에 나타나는가 안 될 뻔했었잖아. 근데 됐잖아. 왜? 강경파니까 되는 거야. 내가 그거 되는 걔가 될 줄 알아. 그래야지 판이 돌아가는 거야. 결국에 이란하고 붙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도 다 보면요 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72%가 오바마랑 짝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타협하려고 드는 걔네들 72%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들어가서 되는 거고 지금 28%가 나타나요 그 강경파라. 예?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결국은 에돔 땅에서 셀라 페트라에서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 지금 판이 보여요. 지금 판이 보인다. 지금 이런 그 전제하에서 성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그림자 저 다 나오는데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돌아가 판이 돌아가는 거지.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여 너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알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주님께서 통치하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캐피탈이 되고 전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결국 종로로시 되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갈세하지만 러시아가 갈세하고 이란이 갈세하지만 이제 판이 바뀔 뒤집어지는 판이 온다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유엔이 나오잖아. 유엔. 유엔이 모든 민족들 아니야?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 유엔. 여기 네이션스 복수잖아. 네?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든 자기 창도를 두들겨서 낯설을 만들 것이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의 건물에 가면
이 구절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2장 4절에 있는데 이 뒷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칼도 두들겨서 보습만 고기만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뭘 삭제했어요? 두들려서 보습을 만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싹쓸이하는 걸 빼먹어서 자기들이 싹쓸이 당하니까 유엔이 싹쓸이 되는 거 심판을 받는 거는 뺐단 말이야. 지네가 유엔이니까. 웃기죠? 웃긴다. 5절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미단에서 행하자. 이스라엘의 이 성경 책은 이스라엘 책이라고 유대인 책. 예? 그래서 지금 시편 108편은 미래의 주님께 찬양드리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당시 역사적으로 다윗의 노래지만 지금 앞으로 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성경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될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극도로 완전히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대항하는 사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것을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그 앞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 사람들 모르는 거 지금. 이 김정은이가 지금 이거를 알면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런 짓 하겠어? 이란 편 들겠어? 시리아 편 들고 핵폭탄 만들어주고 핵 그거 도와주고 그러고 있냐고? 네? 자기가 염소될 텐데 지금 한국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염소될 사람들 많아 이제 지금 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염소로 나타날 거라고 다 반유대적으로 나가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북한은 뭐 저 김정은 쫓아다니거나 다 그렇게 될 거고 국군은 남한도 아슬아슬해 지금 남한 하는 거 보면 아주 아슬아슬해.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기도 쉽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판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서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도 잘못하다가는 염소 새끼들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정치하면서 그 민족들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어디 있을지 답이 나오지.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지금 중국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은행을 완전히 그 경제를 하나로 하려고 그러고 미국이 지금 저거 한 거에서 중국이 지금 그거를 잡으려고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몰라 경제도. 그쵸? 지금 미국이 달러를 모든 나라에 하니까 마냥 찍어도 괜찮지만 사람들이 지금 다 싫어가지고 중국 편으로 다 쓴다고 하다못해 지금 영국도 오케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유럽 애들도 지금 발디딘 게 지금 미국이 저짓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하여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데도 지금 모든 세상 판이 짜지는 걸 볼 수 있는 이제는 인간에게 민족들의 심판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다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한국 사람 그 염소가 되지 않도록 하다못해 지금 구원 못 받아도 나중에 대할라 내가 양으로 남으라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말하고 떠나야 돼. 에? 우리 올라간 다음에 당신들 양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누구 편에 서라. 듣겠어요? 108편 4절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 위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까지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으로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늘에서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천왕 통치,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휘청거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한거 기뻐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 한 명이라도 건져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죠.